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 권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개원 매너제. 젊은 사람들을 참 귀하게 여기하죠. 그리고 좀 나이 든 사람들이 측은지심 기반을 잡고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젊은 사람들을 좀 안 되게 생각하고 좀 마음이 이름들 좀 측은하게 생각하게 되면은 방법들이 다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제 이 전공의들을 반드시 거쳐야 개원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새로운 것은 아니고 필수 의료 패키지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겠다 이런 내용이 필수 의료 패키지에 들어 있습니다. 복지부가 앞서 2월에 공개한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그래서 필수 의료 여러분들 전공의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가 문제와 필수 의료 패키지 폐지를 주장했던 것은 7개 요구 중에 첫 번째입니다.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의사 면허 관리 방안에는 개원 면허제 도입, 면허 경신제 등이 들어있다. 개원 면허제는 일정 기간 임상 수련을 마친 의사에게만 2년입니다. 진로 근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가 곧바로 환자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개원일을 금지하는 겁니다. 봉지기, 페이닥트는 여러분들 인정하는데 이게 굉장히 사람들이 반발한 겁니다. 전공의들이. 여기 보시면은 이제 어제 그 방송이 나간 겁니다. 이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이번 필수 의료 패키지에 개원 면허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전공의들이 더 있을 수가 없어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겁니다. 노예가 되기 이전에 나가서 빨리 개원해야 되는 게 나을 겁니다. 뭐 방민 누구가 병원에 빼 병원자들과 짜서 나온 대책입니다. 뭐 그건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걸 통해서 가장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은 대형 병원장들입니다. 대형 병원 병원장들의 이해를 반영한 정책이 지금 말씀드린 개원 면허제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협의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개원 면허 허가제 원래 필수 의료지의 의료 패키지에 있었던 것 아닌가요?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런 필수 의료 패키지 때문에 전공의 의대생들이 다 나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부 계획대로라면은 고교 남학생이 내과 전문의가 되려면 6년 의과대학을 마치고 72개월, 99개월 공로비, 인턴 24개월, 군의관 39개월, 내과 전공이 36개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성은 171개월, 14년, 여성은 11년, 재수와 낙제가 없는 여성이더라도 11년이 걸려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이제 한 학부형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의사들이 무슨 큰 잘못이 있습니까? 저는 70대 중반의 의사 가족입니다. 본인의 피나는 노력과 온 가족의 뒷바라지에 의사가 되었습니다. 의대 6년, 인턴 레지던트 5년, 군의관 3년 2개월의 힘든 과정을 거쳐서 현재 대학병원에 근무 중입니다. 전공의 과정 중 여러 번 육체적 고통, 정신적 어려움으로 그만두겠다고 제게 호소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용기를 주고 설득시키고 신앙에 의지해서 극복했습니다. 현재 이 정부와 언론 국민들께 질의합니다. 등록금을 한번 내주셨습니까? 따뜻한 말씀을 한번 해주셨습니까? 왜 의사들을 악마시합니까? 언론들은 왜 그렇게 합니까? 의사들을 무한정 봉사 희생만으로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 자식은 계렉, 사스, 코로나 등 호흡기 의사로서 최일선에서 열심히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붕어빵처럼 대량 찍어내는 게 아닙니다. 소중히 키워서 나라와 민족에 봉사하는 직업입니다. 제가 돈을 생각했으면 의대 안 보내고 이공계 연구박사로 보냈겠습니다. 제발 의사들 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수 의료 패키지에 개원 면허제가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포함할 거다 이렇게 내용이 포함 담고 있는 모양입니다. 필수 의료 패키지에는 개원 면허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기존의 1년 과정의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는 거다. 모든 사람들이 일반 의사는 갈 수가 없고 다 2년을 필수의료과에 다 근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젊은 의사들이 예, 필수의료 패키지 외 다른 내용은 이 아마 필수의료 패키지 의과대학 정원 조정 문제 의사 인력 확대 문제하고 상급종합병원을 중증질환 중심으로 바꾸는 제도가 아마 들어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사고 발생 시에 의사를 보호하는 그런 특례법안 제정들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원 면허제가 젊은 의사들에게 미치는 주요 영향 현재 논의 중인 방안에 따르면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를 폐지하고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은 젊은 의사들의 수련 기간이 2년 더 늘어난 것을 뜻합니다. 수련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젊은 의사들이 독립적으로 개원할 수 있는 시기가 늦춰집니다. 이것은 경력 시작과 수입 창출 시점의 지연을 뜻하게 됩니다. 이 제도가 의사들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제도 도입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이 정책을 추진한 사람들도 할 말이 안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젊은 의사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발하겠네요. 결국은 싼 값에 부릴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을 계속해서 공급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고 싼 가격에 계속해서 공급되는 그리고 고강도의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그 젊은 의사들이 지탱되면 이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병원을 경영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이득을 보겠죠. 그걸 위해 가지고 정부가 법을 만들어서 젊은 의사들이 낮은 임금에 고강도의 노동력으로 2년간 봉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제도가 개원 면허제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죠. 한국은 역사적으로 여러분들 굉장히 관이 민을 수탈한 역사가 아주 깁니다. 예, 조선조 역사를 보시게 되면은 특히 조선 중후기로 갈수록 특히 후기가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관이 민간인들을 수탈하지 않습니까? 한국사 전편에 이름 흐르는 것은 노비제도 맞지 않게 중요한 것이 바로 관에 의한 민의 수탈인 겁니다. 뭐 그 당시 실상을 다산 정약용 선생 같은 분이 잘 기록으로 다 남겼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세월은 많이 흘러가지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80년을 앞두고 있지만 관리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민간이 수탈이나 약탈의 대상 같아요. 그리고 민을 생각하는 그런 관리들은 아주 드문 것 같습니다. 더 마음이 아픈 것은 수탈의 대상이 젊은 의사들이라는 겁니다. 군 복무를 38개월 시키고 군의관 공보일을 37개월 시키고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들 쉼에 차지 않아 가지고 다시 개원 면허제를 만들어서 모든 의과대학생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2년간 필수의료과에 이름들 복무하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그것을 무슨 임상 경험을 풍족하게 해서 의료 서비스를 높인다 그런 명분을 걸었지만 제 눈에는 그냥 값싸고 저임으로 노동력을 착취할 수 있는 젊은 의사들이 무한정처럼 공급되도록 그렇게 개원 면허제를 도입하고 1년에 2,000명씩 만 명의 여러분들 의사를 늘려가지고 한마디로 염전노예제들을 국가가 공고하게 만들어 그러니까 당연히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는 거죠. 젊은이들을 약탈하는 겁니다. 그 젊은이들을 약탈하는 현상은 지금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게 만연돼 있는 겁니다. 국민연금이 그렇고 건강보험도 똑같은 겁니다. 그냥 다 닦아먹고 그냥 가는 겁니다. 다음에 너희들이 죽든 살든 말든 간에 그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그게 너무나 여러분들 참 마음이 쩌미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이 짐승이 아니기 때문에 자식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하게 되는데 예, 지금 한국의 위정자들이 하는 그런 언행을 보게 되면은 무한 수탈 내지 무한 약탈로 가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반발한 것이 이번에 의정 갈등과 의료 사태의 본질인 겁니다. 수탈에 저항한 겁니다. 혹자 이야기처럼 염전노예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못 살겠다고. 그 염전노예들에게 지금 윤 정부의 대책이라는 것이
돌아와요 염전노예, 돌아와요 전공, 이걸 계속 외치는 겁니다. 외치다가 예, 큰 맘 먹고 이번엔 진짜 돌아올 것이다. 7월 15일 모두 다 염전노예를 다 해고하고 22일부터 31일까지 여러분들 가을에 재모집, 염전노예 재모집을 실시했는데 완벽하게 실패한 겁니다. 다 그러니까 이런 8월 달에 또 재모집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또 9월 할 겁니다. 8월, 9월, 10월, 11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뭡니까? 윤 정부의 대책인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 재가에 대해서 비용을 치를 겁니다. 그 재가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을 치를 겁니다.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방송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이름 드리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웨스트 또 미국의 남부 남서부 지역에 있죠. 애리조나가 텍사스의 서쪽 그리고 캘리포니아와 네바다의 남쪽에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미국의 서부 그런 향기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인데 제가 이제 탄광촌 탄광도시 금, 은 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났죠. 거기서 자기 인생을 베팅했던 그런 지역들 이렇게 돌아보면서 쓴 일종의 여행 및 문화 탐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여름에 이 발로 가는 그런 여행이 아니고 방에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여행기로 한번 도전해 보시면 굉장히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또 어김없이 4시 50분에 새 주제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